설정상 그 집들이 새 거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의 느낌에 맞는 색감이 있거든요. 그 색감이랑 먼지도 있을 거고 햇빛도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탈색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품의 시간의 흐름을 입히는 것이 바로 유승호 달인의 작업이죠. 이 작은 모형에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자연스럽게 사람의 손때가 느껴지게 만드는 에이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작업실을 나서는 달인을 따라가 봅니다. 에이징 재료를 구한다기에 뒤따라가긴 했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동네 슈퍼마켓? 이리저리 어떤 대단한 재료를 사려는지 기다려보지만 그냥 여유롭게 쇼핑만 하고 있는 달인입니다. 재료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장을 보러 온 건가요? 의심은 깊어지고 답답해진 제작진.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아 이번에 그 에이징 할 재료들입니다. 이게 에이징할 재료들이라고요? 네. 달인의 알 수 없는 재료 취향. 이번에는 논바닥에서 물 하나 봤더니 하하 논바닥 진흙을 열심히 퍼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 논흙을 잘 말려서 분쇄하면 이렇게 갈려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 곱게 만들어진 논흙은 어떻게 쓰시려고? 슈퍼에서 산 미숫가루까지 꺼내서 말린 논흙과 함께 과감히 썩는 달인.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네. 그 설명 좀 해주시오. 먼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먼지요? 네. 그 먼지를 만든다면 뭐 그렇다고 귀뜸이라도 좀 해주든지. 그런데 미숫가루, 콩가루 전부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한 대 섞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건물에서 생기는 먼지는 회색 먼지가 되겠죠. 그리고 초가집은 이제 황토색의 먼지가 됐고요. 또 그런 먼지들 중에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는데요. 뭐 길에 있는 거라든가 눌러있던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쓰고 작업합니다. 이 작은 먼지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게 없네요. 먼지의 색깔뿐 아니라 무게까지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먼지는 에이징에서 활용 정점의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 등에 가짜 거미줄을 만들어서 오래된 거미줄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에이징 시범을 보여주는 달인. 접착제로 거미줄을 만드는 모습이 어디가 좀 낯익지 않습니까? 이 위에 하이라이트 먼지를 솔솔. 순식간에 새 전등이 창고에서 몇 년 묵은 것 같은 낡은 전등이 됐습니다.